What's good, hip-hop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You already know this, man. Yeah, it's your boy 24/7 chilling in the building. Know what I'm saying?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전에 녹화 시간 기준으로 몇 시간 안 됐어요. 몇 시간 전에 올라온 영구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14 Days Produced by Nino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되게 좀 흥미로운 곡이에요. 요즘 시국의 상황을 굉장히 잘 반영한 곡입니다. 저도 뭐 뉴스로 간간히 접하고 있지만 특히 태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밖을 나갈 수 없게 통제당한 상황이고 어느 지역 간에도 이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뭔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그 소셜 디스턴스 캠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레스토랑, 뭐 피트니스 짐, 뭐 많은 컴퍼니들이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전부 다 이제 올 스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거잖아요. 지금은 지난달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은 조금 이제 좀 덜 심각해진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회사도 나가고 그래도 조금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식당들은 또 사람이 이제 조금씩 몰리고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도 이제 정부나 뭐 전문가들은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생계의 문제가 달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통제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근데 이번에 이 14 Days 같은 이 영구의 곡은 또 신기하게 영어 가사가 되게 많고 약간 이 상황을 약간 유머러스하고 약간 재치 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긴 해도 뭔가 유쾌하게 풀어가려는 영구의 어떤 그런 바이브가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조금 흥미로운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새 차를 구매했는데 이 상황 때문에 나는 새 차를 운전을 할 수가 없다는 그의 어떤 절규가 담긴 곡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영구의 14 Days Produced by Nino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나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스톱되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 이제 힙합 패션에 마스크가 이제 등장을 해야 되고 영구는 심지어 선캡까지 썼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 진짜 재앙은 재앙이에요. 엄청난 재앙이야. Hustle, rest, and stress out. In my quarantine, I can't get up. In my quarantine, I can't get up. 저 이거 되게 노래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일단은 영구가 오토튠을 쓰지 않는 랩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재밌고 니노가 만들었고 영구가 가사를 썼을 거잖아요? 음악 자체가 약간 옛날 트랩 있죠? 조금 2012년, 13년? 이때쯤 유행했을 법한 약간 옛날 트랩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지.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래핑 자체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훅 진짜 잘 만들어. In my quarantine I can't get up. 응응. 아, 경찰에 구속된 것 같은 기분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느끼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손님을 받지를 않고
그리고 만약에 손님이 온다고 한다면은 이제 체온 검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C클래스 쿠페도 굉장히 멋진 차량인데 저거를 운전을 할 수가 없네. Feel like I'm in hustle, rest and stress out. 아 진짜 제가 영구라는 래퍼를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진짜 베스트 훅메이커예요. 제가 태국 힙합에서 봤던 최고의 훅메이커. 사람들한테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각인시키는 데는 영구가 최고다. 정말 최고입니다. 영구의 훅은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먹어. 그거 하나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Hustle, rest and stress out. Feel like I'm a hustle, rest and stress out. In my quarantine, I can't get out. Just bought a new whip that I can't ride. 아, 나 이 파트가 킬링 포인트야. 나 진짜 웃겨. 웃기면서도 굉장히 멋있는 한 문장의 표현을 했어요. Just bought a new whip that I can't ride. 아, 대단해요, 대단해. And I'm gonna stay high. My quarantine, tell you, man, you're going so deep. Shut up, man. I keep it clean. 아, 진짜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영구가 뭔가 되게 좋은 트랙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힙합 아티스트들이 집에서 창작력을 많이 불태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요즘에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뭐 분노가 느껴져, 분노가. Feel like I'm in hustle, rest and stress out. In my quarantine, I got can't get out. I got can't get out. I'm a hustle, rest of stress out. In my quarantine, I got can't get out. In my quarantine, I got can't get out. 나 이 트랙이 너무 좋아. 영국어도 다작을 하는 아티스트라서 이제 최근에 나온 영국의 곡들도 듣는데 오히려 이 곡이 저는 굉장히 꽂히는 것 같아. 약간 올드한 트랩 스타일 느낌도 나면서 너무 좋은데? 답답하겠다. 분위기만 보면 한국보다 태국이 좀 더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규제나 이런 게 좀 많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태국의 소식을 어떻게 접하고 있냐면 뭐 아티스트들의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들이 또 꽤 많거든요. 태국에서 활동하는 그 사람들의 채널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황을 봐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몸이 아픈 거는 당연한 건데 나라의 경제력까지도 굉장히 침체시키게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경제 사정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가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계를 위협을 해버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마저도 생계를 위협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국이 아무리 지금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을 제외한 지금 뭐 미국, 유럽 뭐 많은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 한국은 또 세계 경제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 나라라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개개인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특히나 래퍼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콘서트라든가 클럽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연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취소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서 오는 수입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티스트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약간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곡은 너무 좋은데 상황이 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제가 곡은 너무 또 좋게 받아들이지만 곡이 끝나고 나면 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아웃.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